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 제시 그리고 신규 회원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분석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다우존스 2.99%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38% 상승, 반도체 지수도 0.87%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3.15% 상승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거 없이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든지 하는 주에 한해서는 주지사 재량껏 봉쇄 조치도 조금 완화하고 경제 활동 다시 재개해도 된다, 이런 3단계 정도의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발표를 한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강세 마감했고요. 미국 시장도 강세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뭐 예상대로 1220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1200원대 정도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 한 가지 좋았던 부분은요, 드디어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3229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전일 매수해주는 쌍끌이 매수세, 기다리고 있던 쌍끌이 매수세가 장대 거래 동반되면서 어저께 나왔으니 추가로 60일권역 정도인 1970-80 정도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이틀 전부터 외국인이 3일이죠.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 전 세계 어느 주가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 보이는 게 코스닥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적 외국인 선물 7만 8천 계약에서 7만 계약 정도로 조금 주춤하면서 현물을 사 들어오거든요. 자, 이러한 것이 외국인 매수 타임,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는 것이 선물이 조금 주춤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일단 그렇게 시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초강세로 보이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니까 섣부르게 인버스를 들어간다든지 한쪽 방향으로 너무 과다하게 레버리지를 사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자, 저희들은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강해가다 좀 주춤하니까요. 일단 차익 실현 20% 정도는 했고요. 10%는 들어갑니다. 더 가면 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조금 주춤한다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요. 삼성전자도 10%만 축소했습니다. 20%는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왜? 삼성전자는 여기를 제외하자면 강한 저항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조금 10%는 줄였고 추가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 뭐 적당한 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우리 인원들 NC소프트 못 산 분이 있다면 적당히 65만원권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매수 가능하다. 이거 충분히 68만원, 7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SK바이오랜드도 24,000원권부터 매수, 그 이전부터 매수되어 있는데 24,000원권이 거의 평단인데요. 이것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히 힘들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모습 보인다면 이건 매도 시그널, 어저께는 진짜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20만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닥터K는 20만원 초반에서도 조금 더 관망해 보겠습니다. 더 처지면 사들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갔다가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20일 권역인 77,000원을 깬다면 밑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77,000원 깨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
올라가도 86,000원권 위로는 상당한 지금 현재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위에서 던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근영님 오셨네요. 근영님, 우리 팀이니까, 그죠? 자, 종목 상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저기 있는데, 잠깐만요. 레버리지는 워낙 잘안 해요. 왜? 종목이 훨씬 더 수익 잘 나니까요. 이걸 찾아야 되나?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ETF 코덱스 코스닥 150 코스닥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이 레버리지를 도대체 그죠? 이렇게 박살날 동안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코스닥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좀 오랫동안 물려 있었으니까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밀리는 조짐 보일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 하나. 자, 7,100원만 안 깨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면 손실폭 상당히 축소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전략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흔들하면서 코스닥이 밑으로 딱 처지죠. 여기 밑으로 60일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손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60일 딱 지지하면 7,150은 여기를 지지하면 좀 왔다 갔다 하다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 더 반등할 때 만원권 이상은 노리지 마시고 9,000원권 정도 갔을 때 적당히 끊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본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전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은. 당장은. 삼성전자는 우리 매수 단가보다 좀 높긴 합니다만 우리 전략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5만원만 훼손 안 하면 별 무리 없어요. 수익 날수 있다 생각하고 KTNG. KTNG가 95,000원. 매수했던 포인트 다안 좋습니다. 꼬꾸라지는데 그대로 들고 있다. 이것도 본전 가기 상당히 힘들다 보이고, 82,000원권까지 가도 추가로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82,000원에서 막 흔들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십시오. 74,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시고, 82,000원과 86,000원 사이 인근에서 아마 저항 상당히 받을 겁니다. 95,000원 진짜 가기 힘들어요. 적당히 상황 봐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이니까 같이 하면 되고,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가 가격을 이야기 안 해줬는데 여기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V자 급반등을 했습니다만 11,500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11,500원. 그리고 여기 11,000원 깨고 내려가면 또 힘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11,000원 이탈한다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11,500원 정도에서 추가로 상승 못한다면 적당히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롭게 오신 분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시던데 이것도 2차전지에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73,000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73,000원 무너진다면 좀 매도를 하시고 여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반등한다면 이거는 8만원 정도 단돌려 보겠습니다. 8만원. 그리고 SFA 반도체죠, 그게. SFA 반도체.
자, 둘다 일단 단가가 수익권이던데, 60일을 무너뜨리면, 단기박스권 이룰 겁니다. 이렇게 단기박스권. 그렇지 않고 적당히 버텨낸다면 홀딩도 하시고, 이건 올라간다면, 6,000원권 인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치고 딱 간다면요. 일단은, 60일권 훼손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회원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상당히 호응 많이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 오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이 세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일을 이용해서 오신 분 계시고 여러분들 좀긴 텀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느 학문보다 이것이 더 어려웠으면 어렵지 결코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라 생각해야 돼요. 경제, 그죠?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심리, 이 주식 투자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만만하게 볼게 아닙니다. 만만하게 볼거 아니니까요.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수익도 조금 얻어가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종목들 가볍게 챙겨보고 마무리하죠. 삼성전자 전략. 삼성전자 뭐 뻔하지. 타봐. 한번더 확인하겠다 이거잖아, 그지? 일단 삼성전자는 49,000원 못 넘어가니까 지리하게 못 넘어가니까 개인 투자자가 던진 사람도 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인제 시장한테 던져요. 속된 표현 좀 쓸게. 바보예요, 바보. 인제 시장한테 왜 던져요? 신나게 상하가 물렸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못 가니까 이제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잽싸게 던지는 거 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적당히 기다리다가 차곡차곡 사 넣었다가 돌아서니까 그냥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53,000원권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한 방에 빡 간다면 53,000 정도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팔아먹은 돈 있잖아요. 다시 사놓습니다. 49,000 밑으로 깨지기가 확률이 아주 낮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거든요. 여기 위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은 여기가 적당히 사 들어갈 만한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49,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고 팔아먹었던 돈 있으니까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들어갑니다. 신규 매수 월요일이라도 밑으로 5만원권을 내려오면 못 사는 인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들어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돌파해서 위에서 조금 하고 있었으니 여기 부위가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처지니까 좀 청산했고요. 한번더 치우고 하면 뭐 가지고 있는 거더 먹는 거고요. 조금 처지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둘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지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건데 만약에 처지면 사놓습니다. 사놓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결코 수익률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죠?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매도견이니까 뺀다면 거의 플러스예요. 거의 플러스. 자, 돌려볼까요? 카카오. 자, 60일도 뛰어넘었습니다. 양호. 눌려주면 사놓아야 돼요.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을 강하게 뚫었어요. 양호. 눌려주면 사놓아야 돼요. NHN.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3인방이 QR코드라 해서 여러분들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상품의 설명 등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딱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직접 결제도 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상당히 TV 프로그램에도 나오던데 그게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세 개의 회사가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NHN도 관심 있습니다. LG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죠? 이것이 시장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요, 추세 다 무너져 있고 진짜 추세 괜찮은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할 게 천지입니다. 이런 거 눌려주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돌아섰다 이겁니다. 시장이 최악의 국면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닥터케이는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눌려주면 이것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뚫었습니다. FNF 장 시작하기 전에 이거 괜찮다 했는데 날아갔어요. 6%. 자, 뭐다? 전부 다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낸 이런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 그죠? 근영님,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이 초입에 있는 종목을 관심 가지셔라. 이게 첫 번째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대전제예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이 초입에 들어가라. 못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눌려주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팁 1이에요. 강의자로 또 뽑습니다. 강의 5월달 정도에 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요, 5월에 하고요. 진정이 조금 늦어지면 6월달에 할 겁니다. 그때 책 드릴게요. 이게 대전제예요. 밑에 이런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락 추세 돌파 초입. 하락 추세 돌파 초입에 접근. 글자가 좀 안 이쁘네. 여기 났네. 그죠? 야, 뭐 비슷한 이야기 맨날 하냐? 귀에 딱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쪽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거라고요. 좋은 쪽으로. 이거 기억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자, KMW도 참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서 20%, 그죠? 뭐 적당히 또 먹고 나왔는데 요게가 무너지면 원래 요걸로 빠져야 돼요. 근데 올라가거든요. 나 죽지 않겠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표 선수는, 그죠? 홍님은 잘 따라가고 또 잘 먹고 있던데 요런 거 안 놓치거든. 근데 저는 이게 리딩으로는 이게 못해요. 왜냐면 빠질 확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따라가는 선수는 여기 딱 따라갑니다.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눌리면 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기관에 싹쓸이 들어온 거 봐봐. 그죠? RFHIC도 20일 매매 기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20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HFR도 5G 중에 이것도 이제 돌려냈습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 되겠죠? 이런 거 다 매수 포인트예요. 이런 거. 하락 추세 돌려내고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이것도 다 팁 1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옛날에 참그 구설수가 조금 싸그러드는 것 같고요. 지드래곤이 전역 이후에 중국에 가서 뭐 CF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눌려주면 이것도 이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콕, 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나중에 나오는 스튜디오 드래곤 내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연예 기획사, 드라마 제작사, 게임 이런 쪽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CJ ENM에서 블록딜 소식 이후에 대박 빠졌는데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눌림목 주면 이것도 관심 있어요. 자, 닥터K의 핵심 포인트는 눌림목입니다. 첫 번째 여기 따라가는 거 조금 부담되거든요. 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서 처지면 여기 밑에 또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올라갔죠? 오히려 눌려줄 때 기다렸다 들어가면 그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자본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물려 들어가거든요. 그와 같은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돌려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처지면 사놓으면 되고요. 더 가면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쫄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던졌는데? 시장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니까 뭐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챙겼습니다. 일부. 이제 칼같이 해요. 토해내지 않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저 인터넷 결제 최강자니까 이거 눌려주면 반드시 사놔야 됩니다. 3만 초반대 오면 사놓을 거고요.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가고 있으니까 눌려주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 다 핀테크 쪽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 다 나와. 이것도 봐. 이것도 봐. 똑같잖아요. 포인트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 살수 있다 없다? 살수 있어요. 그죠? 포인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 오면 사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사 들어간 게 NC소프트입니다. 올라가고 눌려주고 여기 인근 샀거든요. 조금 삐리삐리 하고 있는데 시장이 얘들이 더 한번 치고 가기엔 부담스러우면 얘들 조금 쉴때못 갔던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들이 순환매 나도 가격 수하면서 올라온다고요. 포인트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똑같다니까요. 거의 더존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잘 가요.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좀 확신은 없어요. 근데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역시나 잘 가요. 그죠? 셀튼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고 횡보입니다. 횡보. 자, SK 케미칼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밑으로 이제 더 처진다면 별로입니다. 자, 농심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처질 것이냐 기론데 크게 많이 처져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을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나 그 실적이 좋을 거에 대한 주가는 벌써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인근에서 좀 먹었어요. 그죠? 딴 데가 먹었기 때문에 아쉬울 거 1도 없어요. 우상향하는 거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 다 우상향하고 눌림목 주는 이런 데가 다 포인트예요. 다 올라가잖아요.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눌림목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단기 고점 부위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인트는 맞아요. 포인트는. 자,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 뭐몇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순번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다 관심 있거든요. 삼성 SDI 우리 인원들 몇명 갖고 있는데 이제 한번더 치고 간다면 12만원권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12만원에서 헤딩하면 일단 1차 매도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도 되는데 나머지 압축 종목 압축해서 접근합니다. 자, 추가 종목군들 몇개 있는데요. 이제 택배 많이 진행된다 이거죠. CJ 대한통운도 눌려준다면 조금 관심 있어요. 부산산업 아니 뭐야 남북 경협 중에서는 부산산업이 레미콘 관련이거든요. 이거 눌려주면 관심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남북 경협에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 8% 올라갑니다. 그죠? 자, 방탄소년단 지분 갖고 있는, 그죠? DPC. 이런 것도 돌아가고요. 비트 컴퓨터. 이런 거 다 포인트예요. 이런 거 다. 그죠? 원격 진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포인트예요. 아무리 퍼스픽. 이것도 이제 돌아선다면, 관심까지 볼 필요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도 다 날라갔어요. 그죠? 코리아나 화장품도 다 괜찮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셀티는 시초가에 던져야 할까요? 너무 도망가듯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20만원을 지지한다면 20만원 지지한다면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깨지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죠. 20만원 이전에 20만 5천원 지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힘들어졌으니까 던져라 던져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한 달에 40%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던져, 여기서 던져서 27%,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져가 11%, 다시 여기 4% 먹고 나왔습니다. 중장기 하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퍼펙트지. 아래 위로 다 먹어냈는데. 그러한 메커니즘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을 많이 놓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당첨됐냐? 축하한다. 자, 요점은 그겁니다. 요점은 시장에서 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주도주들이 점점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관 외국인 상당한 러브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2차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5G도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하고 중국 관련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 높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북경협도 뭐 어저께 좀 빠졌습니다만 남북경협도 슬슬 시동을 좀 걸고 있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 물론 전부 다 좋은 쪽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만, 자, 이제 시장이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군들 굳이 뭐 돌려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어느 정도 핵심 종목들 돌려보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돌려보고 여기서 압축한 거니까요. 방송 한번 30분 정도 했으니까 한번 끊고, 나머지 조금 편안하게 좀더 이어나가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그러면 다음 주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매수세가 드디어 들어오면서 2,500억 정도를 샀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자, 분명히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 안 된다. 그 예측 퍼펙트하게 모든 물량, 현금 1도 남기지 않고 풀 베팅하라는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5% 이상 올라갔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조심해야 된다고 매도 의견 드렸고 그 위에서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판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엎어친 결과는 베리굿입니다. 자, 게임주, 엔씨소프트, 화장품 관련 SK바이오랜드까지 포트폴리오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절대 녹록한 장 아닙니다. 할인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해요. 저는 이런 거뭐 며칠 연장 이런 거 죽어도 안 해요. 할인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하시면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전일 올랐다 하지만 장중에 오른 걸 먼저 봤어요. 그래서 3%
아, 그리고 1.8%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어저께 미국 올랐지 하고 개인이 선물이라든지 콜옵션 달라들면 또좀 조질 겁니다. 야, 따라오냐? 따라오냐? 하고 휘청휘청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아니면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변동성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전일은 아주 퍼펙트한 날이었다. 대량 거래에다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까지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코스피에서는 들어오는 그런 베스트인 상황이었다. 코스닥은 너무 강하게 가서요.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좀 불안해요. 우리 건영님은 다행입니다만, 그죠? 어느 정도까지 치고 하는지 보고, 레버리지 빠질 때 많이 빠지니까요. 손절하시길 아주 권유드립니다. 추세 딱 무너진다. 딱 하면 딱 손절하시고 나머지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이 40%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 시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나중에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2회 편집 올라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